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크와 전기스쿠터에 많이 사용하는 JST 단자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런더입니다. 제 단자 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단자를 사용할 거고요. 납땜 방법과 이렇게 클램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끊어줄게요. 포지티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자 앞착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단자 앞착기를 사용하면 납땜이 필요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처럼 다양한 사이즈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서 압축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상의 제품은 볼트를 풀어서 다이얼 각도를 바꿀 수 있으며 이것은 너무 강한 압력으로 전선이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앞착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날개 한쪽을 접어주고 이쪽 날개를 접어줍니다. 자, 됐죠? 자, 이쪽 날개도 접어주고요. 이쪽도 접어줍니다. 됐어요? 이게 납땜을 안 하면은 빠져버려요. 손으로 제작한 거는. 그래서 꼭 납땜을 합니다. 납땜을 하실 때는요, 이게 하늘로 향하게 하세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요, 납이 타고 위로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럼 단자가 끼워지지 않습니다. 자, 됐죠? 이쪽 부분에 살짝만 끝에만 하면 됩니다. 아주 미량이에요, 미량. 됐어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합니다. 손으로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홈에 따라서 끼워줍니다. 됐어요. 그렇고요. 이쪽도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됐습니다. 네, 훌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오스 설치를 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